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요즘 아침에 나가보면은 안개가 어마어마해요. 요즘 안개가 참 많이 끼는 때일 것 같아요. 낮에는 따뜻하고 새벽이 되면 추워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침에 시동 걸면 그 부유해진 것 닦기 바쁘죠. 지금 완전히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함중아 씨의 안개 속에 두 그림자란 노래가 생각납니다. 자욱한 안개 속에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자, 안개 속을 달려갖고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야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현재요. 이렇게 안개가 꼈을 때는 차량의 그 라이트를 환하게 켜줘야 돼요. 저녁에도 좀 일찍 켜주시고, 요즘 밤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스텔스 모드라 그러죠? 아예 라이트 안 켜고 다니는 차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요즘 아마 과태료 낸다 그런 것 같아요. 라이트 안 켜고 다니면. 요즘 차들은 다 오토가 돼 있으니까 오토 라이트 해놓고 다니세요. 왜 그 라이트를 안 켜고 다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체감 속도가 100km를 넘는 거예요. 보통 제가 25km 정도로 다니는데 그걸 4배속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그럼 100km 가뿐히 넘어가는 속도죠. 아마도 지게차가 이렇게 달리면은 남아나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뭐 볼트도 다 풀어져 버리고 뭐 킹핀이 뭐 다 작살을 할 거예요. 이게 지게차는 빨리 달리면 안 돼요. 25km가 딱 적당한 속도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현장에 도착했죠. 이곳에 이제 얼마 전에 철근 내렸던 곳인데 이제 철근 작업은 다 끝났고 오늘 이제 폼 내리러 왔습니다. 유로폼이요. 유로폼하고 조그만 현장 사무실 용으로 쓰는 컨테이너 하나 내릴 거예요. 차가 두 대가 와 있습니다. 그다지 큰 현장은 아니죠. 자재가 뭐 많지 않은 거 보니까 일단은 그 파이프 먼저 저 안으로 갖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프를 먼저 뜨는데 지금 지게차 작업하는 부분이 그 돌로 다 이렇게 깔아놓은 부분인데 돌이 깨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만 뜨고 거길 밟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동영상 일부분에 그 물방울이 서려 있어갖고 모자이크 돼서 보이죠? 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저런 물방울이 하나 매치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카메라 앞이에요. 바로 저 부분이요. 지금 현장 그 제일 근접한 곳에 파이프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곳 땅이 지금 비포장이잖아요. 저 곳 땅이 단단해야 될 텐데 약간 걱정은 됩니다. 그래도 원래 그 잔디밭식으로 돼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 물르진 않은 땅 같아요. 근데 이제 그쪽에 비가 살짝 왔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은 있어요. 파이프를 들고 조심조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지게차는 빈 차 무게만 거의 8톤 정도 되잖아요. 그 땅이 물르면은 지게차가 빠지는 거예요. 지금 약간 한쪽으로 치우쳤더니 이 땅이 약간 높은 땅인데 옆으로 무너져 내려 버려요. 양옆으로요. 무너져 내리면 지게차가 꼼짝달싹을 못하겠죠. 가운데만 조금 이 지게차 지나갈 길이 있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들어갔다 일직선으로 똑바로 나와야 돼요. 여기서 방향을 조금 틀어준다거나 그러면은 까딱하면 지게차가 빠져버리게 돼 있어요. 똑바로 일직선으로만 다니면은 그렇게 뭐 위험하진 않은 땅 같습니다.
근데 지게차 이제 해보면은 후진할 때 똑바로 나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뒷바퀴가 조향바퀴인데 핸들이 엄청 가벼워갖고 물건 없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똑바로가 처음에 잘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후진할 때는 앞에만 보고 후진해서는 뒤로 빠질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요. 여기는 똑바로 다녀야 됩니다. 똑바로 들어갔다 똑바로. 조금만 틀어져도 안 돼요. 지게차 방향이요. 지금 요 중간 부분이 제일 위험해요. 허리 부분인데, 여기 이 길로 따졌을 때 허리 부분인데, 거기가 약간 밑으로 파여 있고 양옆이 조금 좁은 곳이 한 군데 있거든요. 그것만 벗어나면 괜찮은데, 거기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저기가 제일 위험한 곳입니다. 이제 작업하는 거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디가 빠지는 건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거기만 조심하면 되니까 이제 폼 하차하고 하는 걸 조금 빠른 속도로 다시 4배속으로 해갖고 얼른 작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잖아요. 이거 똑같은 작업 계속 보기는요.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일단 파이프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위에 실려 있는 작은 이 유니폼 다발은 옆에다 내려놓고 파이프 먼저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11월 달 들어서 일이 약간 주춤해지는 느낌이에요. 월 초라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주춤해졌어요. 그래갖고 요 며칠 일을 많이 못했답니다. 그냥 뭐 저야 뭐 좋죠. 뭐일안 하면 뭐놀수 있으니까. 기름값 안 들어가고 타이어 소모 안 되니까 뭐 놀아도 또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돈 없으면 뭐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돈에 아둥바둥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죠. 일 없으면 일 없는 대로, 일이 많으면 많은 대로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이 하도 입버릇처럼 경기 안 좋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경기가 좋다고 얘기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경기가 안 좋았지만 언제 좋은 적 있습니까? 솔직히. 근데 그건 이제 되는 사람은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 그래도 잘 되고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안 되는 거예요. 될 놈은 되고 안될 놈은 안 되는 건데, 굳이 전체가 다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도 뭐 자동차 새로 나오면은 줄 서서 사야 돼요. 줄 서서 예약해갖고. 오늘 돈이 있다고 당장 차를 살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경기가 안 좋은데도 그럴까요? 그냥 뭐 버는 사람 번다는 얘기죠. 어떻게 뭐 극단화되고 양극화라 그러나 그게 되고 있긴 하지만, 꾸준히 뭐 먹고 사는 사람 잘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경기가 안 좋은 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때 IMF 때 그때 이제 가장 힘든 걸 겪었기 때문에, 저는 뭐 웬만큼 경기 안 좋다 그래도 잘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뭐 경기 안 좋은가 보다. 뭐 언젠 뭐 좋은 적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보면은, 뭐 전국에 있는 맛집이나 이런 데 보면은 줄 서서 밥 먹어야 되잖아요. 장어 먹으러 가면은 1kg에 막 거의 7, 8만 원 하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이 없는데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그런 식당이 잘될 수가 있어요? 그거 다 먹고 살만 하단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지 몰라도 하여튼 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보면은요. 뭐 저는 그래요. 경기 안 좋다 그러면은 뭐 내가 트렌드를 잘못 잡아갖고 돈안 벌린 쪽에서 일을 하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업용 지게차 일도 뭐 하는 사람은 아주 죽어라고 합니다. 그냥 하루에 뭐 얼마나 하는지 몰라도 지게차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또안 그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제 손가락 빨다가 어쩌다 한두 개 나가서 일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전부 다안 좋은 건 아니에요.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나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는 뭐 똑같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경기 안 좋다, 안 좋다 그래도 다들 잘들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냥 그때 잠깐 안 좋은 것뿐이에요. 자, 마음 편하게 먹으세요. 뭐 경기 안 좋다 그러면 더안 좋아지는 거고, 좋아진다 그래야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맙시다. 오늘 일이 없다고 뭐 위축될 필요도 없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날 한 10개를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장님 만나서 커피 마시다 보면은 그날 겨우 하나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경기 너무 안 좋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또는 그 반대일 적도 있고. 저는 오전 내내 전화 한통못 받고 졸다가 놀다가 있는데 한 사람은 또 엄청 바빠갖고 막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이게 그냥 돌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돈이잖아요, 돈. 돌고 돌아가는 돈. 오늘 못 벌면 또 내일 벌면 되고, 내일 못 벌면 모레 벌면 되고, 모레도 못 벌면 뭐밥 먹을 거 라면 먹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어느 날또 대박 운이 터질지 알겠습니까?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죠? 열심히 물 흐르는 대로 사는 게 최고일 것 같아요. 그렇게 물은 흘러흘러 강을 거쳐 넓고 넓은 바다로 나가잖아요. 뭐 언젠가 또 좋아질 날이 있겠죠? 안 좋다 그러면은 오던 복도 달아납니다. 자, 이제 그 컨테이너 수평 마치고 있죠? 요거 컨테이너 같은 경우 간단하잖아요. 문만 잘 닫히고 잘 열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지금 컨테이너가 낡아갖고 문이 좀잘안 맞긴 했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